신입생으로 한 거야, 신입생. 형, 잠깐 미안한데 지금 우리 영지가 막내 느낌이 들어있더니 지영이가 영지 보면서 눈썹을 그래서 너 나한테 걸렸잖아. 영지 아까 설계 째려본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잘할게, 구막내. 파이팅, 신막내. 영지처럼 신입생 뭐 시험 보고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야. 아, 이게 학기가 처음 시작할 때, 신학기 때 이 짤이 정말 계속 승현이를 괴롭혀. 아! 혹시 억울해. 그래가지고 그 짤이 이제 방송반에서 준비를 해줬어. 너 진짜 승현을 짤이 그래? 있다고? 승현이가 힘든 거지, 이거는. 내가 많은 오해를 받았어. 내가 많은 오해를 받았어. 야, 이거 승현이가 몇 대 때렸는데? 야, 승현아! 저거 봐. 야, 이게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공포 수준인데. 예를 들어 호동이 형 이거 하려도 우리가 약간 이런 가만히 있어. 더 복잡하게 만들어. 아, 잡았는데 와꾸 다 깽깽 빠빠. 빠빠를 못하잖아. 승현이랑 상황극 하고 싶었는데 영철이 바뀌어가지고 엉망이 됐어 지금. 상황극 흐름이 있는 건데 거의 그 느낌이잖아 지금. 저게 우리 팬미팅 할 때 음료 따라 마시는 건데 이게 분위기는 내가 봐도 그래. 영지가 나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 이 영상을 잘 보면 영지는 손만 흔들었지 한 게 아무도 없어. 그러니까 그냥 저게 무서운 거. 얘들 그냥 내가 해서 드세요 이러면은 그냥 아 동생이 하는구나 했는데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니까. 아니 심지어 저거를 따르는 게 언니가 날 주려고 영지를 따라준 거야. 저게 문제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표정이 너무 이렇게 아니 근데 가만히 아 이거 음료수 따르는데 표정을 이것도 이상하다. 그냥 날 주려고 했어. 승현이 입모양이 살짝 나온 게 야 웃어 웃어. 이게 그 악의적인 편지인 게 이 뒤에 나도 웃었어. 맞아, 맞아. 웃었는데 그 뒤에 웃는 것만 똑 잘라내고 저렇게 도는 거야 저게. 사전에 질문들을 받았잖아요. 한 사람당 두 개씩 골라고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. 내가 보기에는 영지가 일부러 분주한 척 하는 것 같아. 원래 영지도 막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. 근데 막 그러니까 힘들었지. 그 언니들이 막 혼내고 뭐 그러거나 언니도 들었던 얘기도 있고 들어간 걸 텐데. 네, 맞아. 나는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못 들었고 그냥 그런 얘기도 못 듣고 그냥 들었으면 못 들어갔지요. 못 듣고 들어갔는데 너무 놀랬구나. 못 듣고 들어갔으면 감을 안 받았는데 못 듣고 들어갔는데 아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좀 전에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오늘도 영지만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온 게 아까 내가 승현이 갔더니 쫑필 계속 그래서 영지가 저 스타일리스트 언니 저 안 되겠어요. 가리고 들어갈게요. 승현이도 장화 신었어. 승현이도 부츠 신었어. 야 서로 가는 거 아니야. 왜냐면 영지가 들어온다는 건 승현이가 막 크게 반가워하지 않았 반대를 했다 그래요. 이게 새 멤버를 이제 공개적인 방송 오디션을 통해서 또 영지가 들어오게 됐었는데 이제 테스트로 사진을 막 찍고 이런 게 있는데 나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. 뭔가 느낌이 그렇다 근데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하얗고 나보다 키가 큰 거야. 그래서 아 이거 인정 못한다. 나랑 너무 겹친다. 다시 그치? 생각해 주시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영지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들어오게 됐지.